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한참을 고구마 줄거리로 요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고구마 맛 캐는 맛이 참 많아요. 제가 고구마를 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고구마 맛탕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맛탕을 중간 크기로 3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겉면이 원래 고구마 껍질에는 영양분이 많은데 겉면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겉면은 제가 필라로 깎아내고 마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3개를 제가 필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스 썰어 주시거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고구마에 전분이 많아서 바로 튀기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이 물에다가 고구마를 담갔다가 한 10분이나 20분 담갔다가 전분을 빼주는데요. 저는 고구마를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물에 살짝 이렇게 데치겠습니다. 잘라놓은 고구마를 냄비에 넣습니다. 물은 고구마가 덮을 정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겠습니다. 고구마의 단맛은 소금이 들어가면 더 업된다고 합니다. 제가 소금을 넣어서 고구마를 삶아보니까 훨씬 더 단맛이 강하더라고요. 뚜껑을 덮으시고 처음에는 센 불, 그 다음에 중불에서 고구마가 살짝 익을 정도로 삶아주겠습니다. 이 고구마가 센 불에서 잘 끓고 있거든요. 고구마를 이렇게 꾹 찝어서 잘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그때 건져주시면 됩니다. 숯고리에 제가 이렇게 삶은 고구마를 건졌습니다. 물 빠짐을 한 다음에 타월이나 이렇게 마른 행주로 면보로 이렇게 물 빠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삶아내서 하시면 기름에 많이 튀김하지 않아도 전분이 다 빠지고 삶아줄 때 전분이 다 빠지고 소금을 넣기 때문에 약간 더 단맛이 업된답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면 보자기에 수분을 빼주는데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시 팬에 구워보겠습니다. 마탕은 원래 그 기름에 튀겨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삶아냈기 때문에 팬에 기름을 한 두 큰술 정도 넣고 구워주겠습니다. 팬이 예열이 된 다음에 삶아낸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또 겉면이 놀놀할 정도로 네, 부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푸실푸실해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고구마를 팬에 이렇게 놀놀하게 구워준 다음에 꺼내세요.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요. 제가 식용유를 4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흑설탕을 2큰술 넣어줍니다. 흰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시럽을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꿀에 있어서 꿀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냄비에 식용유 4큰술, 흑설탕 2큰술, 꿀 1큰술, 시럽 1큰술을 넣고 제가 중불에서 졸여주겠습니다. 이것을 졸으실 때 수저로 저어주거나 그렇게 하면 이 흑설탕의 응고가 되거든요. 딱딱해지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졸여주겠습니다. 응고가 생겨서 시럽이 완전히 됐다 싶을 때는 아까 그 기름에 튀겨내온 고구마를 넣어주셔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흑설탕에 했더니 색깔이 굉장히 검은색으로 됐습니다. 흰설탕으로 하셔도 맛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건져서 그릇에 건져 보겠습니다. 한참 밭에서 캐고 있는 고구마를 이용을 해서 고구마를 삶아서 전분가루를 뺀 다음에 제가 마탕을 했는데요. 흑설탕을 썼더니 색깔이 곱지 않아요. 그러니까 흰설탕을 써서 하시면 색이 더 선명하고 고울 것 같아요.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잘 익었습니다. 포질포질합니다.